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이야라고 믿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두 번째 편입니다. 생과 사는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쉬운 일.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문턱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 편입니다. 1986년 9월 24일. 1986년 9월 24일. 과연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 유명한 BTS 중에 한 멤버의 탄생일일까요? 아니면 아주 유명한 어느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날일까요? 네, 둘다 아닙니다. 1986년 9월 24일은 제 나이 60평생 중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86년이니까 제 나이 27살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오늘을, 지금을 가장 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생긴 습관입니다. 제가 그 당시 다니던 S백화점 영등포점 의류부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반포 S가든 아파트는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거석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한밤 10시 40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집을 가려면 10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당연히 보행자 신호가 켜진 후 아무 생각 없이 건널목을 건너게 되겠죠. 10월, 그때가 9월 말이니까요. 조금 쌀쌀했어요. 밤이 돼서 쌀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손을 인포켓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종종 걸어 파란 불을 보고 걸어가던 건너던 그 시점입니다. 당연히 보행자 신호가 켜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제 왼쪽 귀에 우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졌어요. 우웅 하다가 우웅 하는 그 소리가 제 귀, 왼쪽 귀를 계속 친 거죠. 그때 저는 고개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왼쪽에서 소리가 엄청 크니까. 근데 이 모습은요, 매트릭스 영화 보시죠. 매트릭스 영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때 주인공이 이렇게 피하는 장면.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0.001초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쑥 옆을 보는 그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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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두 개의 동그런, 아주 큰 동그런 불빛 두 개가 딱제 눈에 보인 거죠. 그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튀어 도망갔습니다. 뒤로 도망갔는데 조금 추워서 포켓에 제가 두 손을 넣은 채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뒤로 뛰었는지 아닌지는 그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아마 제일 100m를 가장 빠른 뭐그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게 제가 아마 뒤로 튀어 도망갔습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27살이니까 굉장히 또 몸이 날렵하고 빠른 그 신체 구조를 가졌겠죠. 얼마나 빠른 게 지났는지 제가 좀 코가 좀 뾰족한 편인데 그제 코를 이 스치는 버스의 쇠가 스치는 그쇠 냄새를 맡을 때이 쇠가 제 코앞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버스의 쇠가 제 코를 지나갑니다. 그때 그쇠 냄새를 저는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동체가 제 코를 스치고 지나가죠. 그 미친 버스는 20m 정도 가서 정차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한 60대 말 70대,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가 나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저한테 빌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저한테 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려 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 대신에
저 뒤에 한 5미터 정도 제 뒤를 따라 길을 건너던 어떤 아저씨가 저보다 저를 대신해서 마구 화를 내십니다. 아니, 그리고 삿대질까지 하시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쳐서 속력을 내는 버스가 어딨어?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시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연신 머리를 굽히면서 잘못했다고 사정을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이 영화 매트릭스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제 눈을 통해 머리에 녹화가 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요. 그때 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늦게 귀가하다 차, 버스에 치여 돌아가실 뻔했다. 생과 사를 0.01초에 느낀 것이다. 순간적인 판단력 미스 혹은 술에 취해서 반사신경이 둔했다면 아마 딴 세상 사람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1986년 9월 24일 일기장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영어와 맞춤법이 약간 틀린 상태이지만 그날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옮겨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후 집에 와서 그냥 잠긴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는 제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3일간의 머리가 아주 혼란스럽고 아픈 것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물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사흘간. 이런 경우가 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교통사고에 의한 트라우마라고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이걸 판명됐지만, 그 당시는 이게 뭔지도 몰랐죠. 그렇게 모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3, 4일을 지나갔는데요.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한 아주 띵한 느낌, 그리고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 상태를 계속 지속됩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은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다 이해하리라 봅니다. 이 사건 말고 또 사실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5살 때인데요. 5살 때 제가 아는 먼 친척 아저씨가 집에 놀러 오십니다. 그래서 먼 조카뻘인 저한테 솜사탕을 사주시죠. 5살에게 솜사탕이란 거는 뭐 꿈에서나 볼수 있는 아주 무지무지 먹고 싶은 그런 아이템 아닙니까? 이템. 그러니 솜사탕 이외에 제 눈안에 보이지 않겠죠. 더구나 제 얼굴보다 큰 그런 솜사탕을 먹는 제게 미친말이 달려와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겠죠. 아주 좁은 골목길이죠. 그 당시 옛날 60년대니까 골목길을 건너는 순간 뭔가가 저를 퉁 치죠. 저는 떼굴떼굴 뒤로 굴러서 쌀집 아저씨 집으로 튕겨 들어가 버립니다. 그 좁은 골목길을 미친말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이죠. 미친말이 지나간 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나뒹굴어진 물건,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 동네 길을 소나 말이 끄는 마차가 꽤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끄는 어느 말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차가 있는 상태에서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중상, 경상. 죽은 사람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이마와 왼쪽 다리 쪽에 찰과상만 입었을 뿐인데, 다른 아이들은 막큰 병원을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솜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아마 이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온 경험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암 혹은 뭐 여러 가지 불치병을 겪다가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 뭐 등등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저의 지금 얘기하는 경험을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게 있어서 새로운 하루는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도에 하차거나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웬만한 데는 뭐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것,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한달 단위로 세워 집행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점, 등등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지구에 온 이상 뭔가를 남겨야 하지 않나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